조영구 씨가 말했듯이 저희 아버지가 그 한국 전쟁 영웅, 4대 영웅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어디에 인터뷰 가면 그럽니다.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서 가셨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노래 많이 불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이기도 해요, 5월은. 그리고 어머님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아버님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항상 마음에 남아있는 게 저희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엄마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목은 내 엄마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에서도 뮤직비디오를 올려놨으니까 심심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엄마, 음악 주세요. 꽃가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소녀와 가르도 한번 해주면 안 돼요? 네? 일로 와 왜냐면 저기 시장님이 아직도 안 가셔가지고 지금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안 가서 불편해 죽겠어 우리 집에. 뭐 하나 더 해주실래요? 그러면 하얀 민들레 어때요? 하얀 민들레는 그렇게 약으로도 많이 쓰지 않아요. 다 같이 원래 시장님 그 노래 들으려고 아직도 안 가서 하얀 민들레 노래. 저 의장님 팔 다치셨는데 끝까지 하는 거 보세요. 예, 아니 근데 노래를 그 두 곡씩
하라고 예. 그래서 음악을 아까 갖다 줬다가 또 다 빼버렸는데 오디오 감독님 저기 형 하얀 민들레가 아, 가능할까요? 돼요? 누나 말할 시간 없어 빨리 해 지금 뒤에 꼭꼭 가고 싶다 아 정말 저, 빨리 음악 줘 음악 줘 음악 줘 자 하얀 민들레 날이 좀 날이 좀 뭐지 어떻게 알았지? 박수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소리 누나야 박수 5만원만 여기 줘요. 어떤 거 하는 서비스 하고 해줬는데 5만원 받아가. 어제 5만원만 잡아요. 네, 조용구 씨 뒤에. 아니, 아니, 누나, 아니요. 아니야. 어, 서비스 그래갖고, 아니야, 누나. 그래갖고 반딩해. 아, 그래, 알았어. 누나 받아가 빼도 됐어. 어제는 5만원. 감사합니다. 아니, 이만, 누나, 이리 와. 어제 일로 오세요. 노래 한국 서비스 했으니까 돈이 있어. 원장님 땅이 많아, 땅이. 원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 좀, 누나 같이 가서 이따 25,000원 나줄 알았지?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고마워서 오늘 그런 자리 감사합니다.